빠르네. 생각보다 빠르네. 오, 좀 핸드폰 지가 돌아가 지가. 카메라 상으로 거의 박았다고. 어, 그때. 어, 바를 때.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소왕. 하나, 둘, 셋. 아, 얘 자꾸 반응한다. 원격 주차. 사실 저도 원격 주차를 쓰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쓰게 되면 상당히 좋아요. 또 누군가는 단순히 보여주기 용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원격 주차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원격 주차를 처음 타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찐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주차 관련해가지고요. 실제 시험을 해보신 분을 모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그전 전기가 얼마큼 되세요? 20년. 아, 20년이 됐네, 20년. 주차 잘하세요? 20년에 주차를 직접 또 하시니까 오늘 기능을 한번 시험 해보시고 어떤지 한번 오늘 시간 갖도록 해볼까요? 네.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자, 열립니다. 차속 20km 유지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차하고 차하고 거리를 50cm에서 1.5m 사이로 가야만 돼요. 그냥 가면 돼요? 네, 가는데 네. 자, 지금부터 자, 돌면서 주차 공간을 찾고 주차를 할 거예요. 예, 네. 요 사이도 있네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좀 더. 이 차 뒷꽁무니 이 앞까지 가야 돼요. 자, 더 저 지름 가볼게요. 자, 된 거예요, 이렇게. 자, 된 거예요, 이렇게. 아, 얘가 들어갈 거고. 자, 두 가지가 뜨는데, 스마트 주차는 그냥 안에서 하는 거고요. 네. 원격 스마트 주차는 내려서 하는 거예요. 오늘 스마트 주차 해가지고 안에 있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누르고, 핸들 손 떼고요. 발도 떼세요. 자, 잠시만. 그리고 얘를 누르시면 돼. 발 떼고. 빠르네. 생각보다 빠르네. 잘하네? 주차 끝. 이제 이렇게 하면 주차 된 거예요. 어쨌든 잘하죠, 지가? 되게 생각보다 빨라요. 그쵸? 저는 되게 느릴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빨라요. 스마트 주차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그쵸? 이 기능 하시면 사용하고 싶으세요? 네, 운전 얘가 더 잘해요. 아, 돼요? 얘가 더 잘하는데, 네. 근데 얘가 실수할까봐. 얘가 실수할까봐? 그래서 조금은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더 믿음직스럽다. 속편하다. 차 내가 하는 게 속편하다. 네네. 오케이. 그럼 오늘 처음으로 일단은 해보셨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넥소 원격 주차 관련해가지고 체험을 해보실 두 번째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운전 잘하세요? 제가 조금 자세히. 운전 경력 얼마나 되세요? 한 8년. 오, 8년이네, 8년. 원격 주차를 누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 본 적 있어요? 기억만 하지, 해보지는 않아. 같이 한번 타보실까, 그러면? 네. 타시죠. 원격 주차의 핵심은 속도는 20km 이내야 되고요. 차와 간격이 50cm에서 1.5m 이내야 돼요. 생각보다 가까워야 돼요. 이쪽 쭉 가다가 지나가면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걔를 누르고 자, 그 다음 스마트 주차를 선택하고 핸들 손 떼고 작동 버튼 누르게 하십시오. 자, 꾹 누르고 발 떼세요. 자, 지가 이제 진짜 합니다. 오, 핸들 돌아가 봐요. 오, 부딪히다, 부딪히다. 오! 카메라 상으로 거의 박았다고. 그쵸. 오, 좀 핸들 지가 돌아가, 지가. 와, 지에 딱 가운데인데. 와, 강, 딱 잡아, 지에 들어가죠, 지금. 자, 주차된 거예요,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네. 주차해주면 어때요? 진짜 초보자한테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그쵸, 괜찮죠? 네네. 요런 게 바로 이제 원격 주차입니다. 어쨌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원격 주차를 또 체험해보신 또 다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만 가보시겠어요? 보세요. 운전 경력이 얼마큼 되세요? 1년 되어가 아, 거의 뭐, 그러면, 뭐, 장롱 매너라고 하기 그렇지만, 운전을 이렇게 많이 안 해봤네요? 네. 주차를 차가 알아서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면허단 보람이 조금은 없지 않을까요? 본인이 잘하는지, 오늘 차가 잘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옆에서. 네? 한번 차를 한번 타볼게요. 천천히 가볼게, 직진 그냥. 계속 직진. 자, 한쪽 가볼게요. 좋아요.
속도 좋아. 더 직진. 이 정도 속도로 계속 직진. 자, 좀 더 지나갈게요. 지나가면 띵동 거릴 거예요. 오, 잘했어요. 자, 이때 J를 눌러요. 자, 그리고 스마트 주차를 눌러요. 이거요? 네. 그 다음에 그 버튼을 누르고 꼭 눌러야 돼요. 꼭 누르고 때 바를 때 이거 보고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어때요? 본인이 한 것보다는 누가 난 같아요? 이거요. 면허단 보람이 조금은 없지 않을까요? 아, 얘 훨씬 나아요? 응, 오히려? 저 주차도 좀 잘 못하는 편이어서 네. 주차장도 무서워하거든요. 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쵸, 편한 것 같죠 그냥.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주차는 잘 끝났고요. 자, 한 대를 보겠습니다. 오늘 원격 주차 관련해가지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좋았다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어쨌든 주차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다음 편에는 주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차 관련해가지고 재밌게 봤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